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최건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부천시 내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이고요. 총 1개동 29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차는 1층 필로티 구조에 자주식 주차 100% 가능하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해약세대입니다. 탑층에 있는 테라스 매물이기 때문에 또 금방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분양가 4억대입니다. 4억 중반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귀한 테라스 매물이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드리고 내부 같이 둘러보실게요. 네, 먼저 현관 전실인데요. 현관 전실이 정말 넓습니다. 키 큰 장 총 5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중간에 매립 선반이 있어서 장식품 올려두기 좋습니다. 또 아래쪽 하부 띄움 시공 처리되어 있고요. 벽면도 전부 다 타일로 마감을 해서 청소하기도 쉽고 오염 방지에도 탁월합니다. 일괄 소등 스위치 설치되어 있고요.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으로 들어와 보실게요.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넓은 거실이 있는데 거실 폭은 약 4.4m가 나옵니다. 정말 넓은 거실이고요. 천장도 우물형 천장으로 개방감을 더해 주었고요. 또 탑층이다 보니까 막힘이 전혀 없습니다. 평생 이 뷰가 보장되고 앞으로는 집 앞에 생태공원이 생길 예정이니까 나중에는 집 가치가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파 자리 보시면은 4인용 소파 충분히 배치할 만한 공간이 나오고요. 이렇게 벽에 구석 부분에 텐마보드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또 아트월 쪽도 구석 부분은 이렇게 텐마보드로 마감을 했고요. TV 자리에는 대리석 느낌 나는 폴리싱 타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바닥재는 전체적으로 강마루 시공대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거실과 마주보고 있는 주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D자형 구조의 주방인데요. 식탁 등 설치되어 있고 아일랜드는 싱크대보다 한 단 낮게 시공해서 편하게 앉아서 식사가 가능합니다. 인덕션 설치되어 있는데 보조주방에 가스레인지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납장은 상부장, 하부장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좋은 게 냉장고 자리가 두 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주방 자체가 넓다 보니까 이렇게 왼쪽 편에 냉장고 세 대 있으셔도 걱정이 없으실 것 같아요. 여기다 두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안쪽에 또 정말 좋은 보조주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구 가스레인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도 상부장, 하부장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넓은 테라스가 준비되어 있는데 나가면 밖에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조용하고요. 그리고 테라스 공간도 넓기 때문에 냄새나는 음식이나 바베큐 파티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막힘도 없기 때문에 뷰도 정말 좋습니다. 네, 다음은 주방 앞에 있는 첫 번째 안방입니다. 네, 첫 번째 안방 사이즈도 정말 좋은데요. 이렇게 넓은 안방 사이즈의 방이 무려 3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안방이 좋은 점이 창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환기시키기에도 정말 좋은 것 같고 안쪽에 작은 드레스룸과 사이즈 좋은 부부욕실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시스템 옷장 무상 옵션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안쪽으로 폭이 정말 넓은 부부욕실이 있습니다. 환기창도 있기 때문에 환기시키기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기, 양변기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거실 옆쪽으로 위치한 작은 방들 보러 가실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이렇게 넓은 방들이 3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정말 좋은데 베란다 사이즈도 정말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안쪽으로 또 대피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네, 다음은 마지막 방입니다. 마지막 방도 3m가 넘는 사이즈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방 3개가 모두 넓다 보니까 어느 방이든 자녀분들이 충분히 넓게 사용하기에 좋은 그런 매물인 것 같습니다. 안쪽에 베란다 또 준비가 되어 있고 베란다 사이즈도 정말 좋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메인 욕실입니다. 네, 메인 욕실 호텔 느낌 나는 인테리어로 이렇게 고급스럽게 인테리어 해주었고요. 샤워 파티션부터 그리고 검정색 수전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바닥은 단차 시공을 했기 때문에 바깥쪽 공간은 건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부천시 내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 같이 둘러보았는데요. 테라스도 정말 잘 되어 있고 무엇보다 집이 넓고 분양가가 정말 착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빠르게 왼쪽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